첫 번째 도전자 장혜주 씨 참가곡 천년학입니다.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됐어요. 예! 이번에는 또 색다르게 또 저의 진정성 있는 그런 함 있는 트로트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. 욕심 가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진정성 있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어요. 첫 번째 노래하려면 제일 긴장되고 떨리지 않으세요? 너무 떨렸어요. 그렇죠? 네. 예. 우리 이건우 씨한테 한번 얘기 네, 장예주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데 네. 굉장히 노련하게 노래를 잘하네요. 사실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 특별히 빈틈을 찾을 데가 없어요. 그만큼 심사위원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. 가수들 예,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정도로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아, 네. 이건 이제 작사하시는 분의 평이었고 실제 가수분들이 보는 눈은 또 어떤 건지 유현상 씨한테. 저는 가수 장애주입니다 하는 그런 모습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좀 흠을 잡아보고 또 잡으려고 또 해도 전혀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. 네, 우리 장애주 씨 모습
것처럼 예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진짜 최고입니다. 잘했습니다. 아주. 네. 네. 뮤지컬 배우가 보는 눈은 어떨지 또 여쭤보겠습니다. 아, 두 분이서 다들 칭찬해 주셨어요.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. 어린 나이에 참 노래를 안정되게 잘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. 도전적인 나이다. 그래서 부럽다. 이런 생각하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네. 네. 우리 네. 저 서지우 씨는 어땠어요? 제일 막내인 것 같아요. 예, 언니 오빠들 또 이렇게 같이 경쟁하면서 기죽지 않고 잘 올라왔습니다. 그거는 아마 기본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노래 속에서 그게 다 표현되는 것 같고요. 나이와 또 경력에 비해서 성량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. 잘하셨습니다. 네, 이정현 씨는요? 네, 저 성악가적인 입장에서 봐도 발성이 굉장히 완성되어 있고 네. 또 공기반 소리반을 비롯해서 참 진성 가성을 잘 넘나드신다. 첫 번째가 가장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